사실 불가능이라는 말만큼 신자들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는 옷이 없습니다. 그것은 어울리지 않아요. 원래 크리스찬상은 불가능이 없는 삶입니다. 초대교회 신자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비록 그들 자신은 가난한 자요, 노예 신분들이요, 참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었지만 어떤 꿈을 안고 있었느냐, 로마를 정복하겠다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그 꿈대로 실현을 했습니다. 불가능이 없어요. 갈릴리의 어부 몇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너희는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는 원대한 세계적인 비전을 주었습니다. 그들에게 볼 때는 참 이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망상에 지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20세기에 들어와서 볼 때 그 꿈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도 이와 같이 불가능이 없는 우리 원래의 자아, 크리스찬의 원래 본래의 자아를 오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.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. 첫째는 하나님이요, 둘째는 믿음이요, 셋째는 기도입니다.